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간의 공방이 있었죠. 이 공방은 검찰 특활비 문제입니다. 물론 박용진 의원이 주장하는 검찰 특활비 사용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 하는 그게 상당한 정도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무슨 휘발성 물질이 있어서 뭐 그 장소, 식당이나 뭐 날짜 이런 게 안 보인다라고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글쎄 그건 검증해 봐야 되는 얘기죠. 왜 그 부분만 안 보이는지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왜냐면 판결에서는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별개로 하더라도 이 논쟁은 결국 박용진 의원이 검찰 특활비 공방을 벌이는 중에 이제 혼잣말처럼 예산 삭감을 기대하라 라고 한 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듣고 아니 뭐 예산 삭감 기대하라고요? 갑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국민 세금으로 공무 수행하면서 기분 상했다고 그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하는 것은 후진 갑질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논평을 해서 막 공방을 주고받고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 예산 집행 투명성을 요구하고 문제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 국회의원의 갑질이라고 주장하는 한 장관의 인식이 어이가 없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방의 중심에 있는 기사가 뉴스타파라는 데의 보도입니다. 뉴스타파가 지금 무슨 세금 도둑 잡아라라는 뭐 그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제 법원에다가 특활비 공개 뭐 이걸 그 요청을 했었고요. 법원이 결정을 해서 이제 검찰이 공개를 했는데 그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뉴스타파라는 데가 이제 시민단체하고 같이 지금 기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이 그 기사를 보고 거기 보면 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당시에 검찰 특활비를 떡값으로 뿌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뉴스타파 기사에. 근데 저도 그 뉴스타파 기사를 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분석한 기사라고 하는 데서 이러이러한 걸로 보인다가 참 많습니다. 보인다. 아니 그 기자는 뭐 뉴스타파 기자라고 하니까 그 기자는 뭐 이렇게 보이는 게 많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팩트에 기반한 거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추석을 앞두고 앞둔 시점은 팩트니까 그 시점에 특활비를 누구한테 얼마 누구한테 얼마를 주었다. 떡값으로 보인다. 그게 떡값인지 아닌지 추석 전에 주면 무조건 떡값인가요? 왜냐면 특활비라는 게 사실은 영수증은 있지만 사용 용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그래서 특활비입니다.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날 뭐 서울지검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그 수사팀들을 불러서 회식을 했다. 그런데 그 어간에 또 특활비 집행이 많이 됐다. 업무 추진비도 그때 쓰였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러이러한 걸로 보인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떡값이라는 것도 거기에 등장합니다. 떡값으로 보인다가. 글쎄요. 그러면 이제 박용진 의원이 이런 기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박용진 의원은 기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이 보면 아 이거는 이 기자의 떡값 이 표현은 이 기자의 주관적인 판단이고 요거는 팩트고 요거는 분석이고 이런 거를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자 출신이 아닌 그리고 뭐 좀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훈련받은 기자들이 그런 걸 구분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박용진 의원은 거기에 떡값 이런 표현만 보고서 이제 이 그 해당 기자의 주관적 분석을 마치 객관적인 팩트인 양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을 하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반격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보면 그게 떡값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뉴스타파의 기사는 그게 떡값이라는 걸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자가 주관적 판단으로 떡값으로 보인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점인데
민주당에서 저는 이 부분도 그 박용진 의원의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왜? 뉴스타파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취하니까 정타가 안 된 겁니다. 정타가. 나중에 정타가 될 가능성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사 자체가 처음부터 부실했고 그 부실한 기사를 이렇게 구분해서 박용진 의원이 해석을 못하면서 생긴 참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에. 그래서 제가 헛발질의 원인 뭐 이런 거를 그 지금 제목으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가까이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거는 또 그 근원이 된 게 그 제 유튜브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더탐사라는 유튜브입니다. 그 더탐사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는 그냥 잘 모르면 그냥 의혹 제기로 넘어가 버립니다. 팩트를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현장에 갔다 왔다면서요. 그러면서 왜 IC하고 분기점 JCT 그걸 왜 구분을 안 합니까? IC의 경우에는 그 주변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만 분기점의 경우에는 입출입이 안 되거든요. 분기점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만납니다. 이 어간에 그 김건희 여사 그 집안에 땅이 있다는 건데 만나는데 그 땅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양평 고속도로가 바로 중부 내륙 고속도로하고 그냥 연결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JCT거든요. JCT 주변은 땅값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각에서 뭐 떨어진다는 주장도 합니다. 왜? 소음과 분진만 그런 피해만 받는다는 거죠. IC는 오르죠. 입출입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더탐사는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합니다. 마치 IC인 것처럼 합니다. 완전히 잘못된 기사죠. 그게 6월 초에 더탐사 보도가 있었는데 중순에 이해찬 전 대표가 아마 저는 이해찬 전 대표가 그 더탐사 보도를 본 걸로 봅니다. 김건희 여사 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제기하죠. 한 특강에 가서. 그리고 나서 6월 말에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망신이었다고 봅니다. 왜? 이것도 더탐사라는 그 부실한 그 뭐 기자 출신의 그 사람들이 한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보고 그걸 믿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망신당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이미 뭐 아니 JCT인 거는 다 확인된 거고요. 그런데 마치 IC인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해서 그걸 보는 사람들은 IC와 JCT의 차이를 모르고 그리고 그 방송에서는 제 기억에는 IC냐 JCT냐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끝까지. 그러면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이라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종점은 원래 종점에서 나갈 수 있죠. 마포 종점 그러면 마포에서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도록 만든 더탐사의 대표적인 왜곡 사례. 이걸 보고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게 정타가 안 되는 겁니다. 헛발질이 되는 겁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마찬가지죠. 이것도 더탐사였죠. 더탐사가 김의겸 의원이 더탐사와 협업했다고 본인이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의겸 의원은 훈련받은 기자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기자입니다. 물론 제대로 훈련받았다고 해서 기자도 천차만별이죠. 제대로 훈련받고서도 편향성을 보이는 기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계속 균형감을 유지해가면서 보도를 하고 취재를 하는 기자도 있는데 김의겸 의원은 뭐 훈련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 편향성을 보인 기자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저보다는 뭐 후배지만 자 그런데 협업을 했다고 했는데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 현장에 가서 그 술집이 어딘지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봤나요? 더탐사는 확인해봤나요? 협업했으면 자기가 기자 출신이면 더탐사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 현장은 그래도 우리가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어느 집인지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야? 거기에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왜냐면
이 의혹이 보도된 한참 뒤에, 국민일보는 현장을 갔더라고요. 근데 국민일보의 보도가, 아, 현장에 가보니까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왔으면 승용차가 30대가 왔을 텐데, 거기 30대 승용차가 바글바글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우선 거기가. 그 다음에 그 집을 들어가 본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 거기서 30명이 모여서 회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질 않는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의 첼리스트 한 번이라도 통화해봤습니까? 그리고 첼리스트가 보도하지 말라고 더 탐사에 계속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더 탐사가 간과한 거죠. 어찌 보면 첼리스트가 아 사실은 이거 이만저만 사실대로 얘기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밀어붙인 거 아닌가요? 혹시 이런 것들 뭐 다 수사해서 밝혀지겠지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원천이 잘못됐다. 잘못된 보도를 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협업을 하니까 오늘날 이 사태가 난 거죠. 뭐 아직까지 검찰이 그 수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경찰이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뭐 그 결과에 따라서 뭐 기소 의견으로 뭐 검찰로 송치할 텐데 그러면 아마 검찰이 재수사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도 헛발질이 된 이유, 그거는 역시 최초의 원천 자체가 잘못됐다. 그 2021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김어준 씨가 뭐 뉴스공장인가 거기서 생태탕 의혹 계속 제기했었죠. 그 다음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김어준 씨가 또 그 뉴스공장에서 뭐 무슨 뭐 매점에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는 그것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 매점, 왜냐면 얼굴도 안 나오고 이름도 안 나왔거든요. 정말 매점에 근무했던 사람 맞느냐? 그 사람이 조민이 온 걸 봤느냐? 봤다고 거기서 주장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 원천이 자기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은데 의혹 제기의 기본이 되는 그 원천을 제대로 찾아야 된다. 금맥을 찾아야 금을 캘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되면 자기들도 진짜 더불어서 헛발질을 하게 되는 민주당 헛발질에 최근에 이루어진 헛발질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더 탐사, 뭐 김어준 뉴스 공장, 뉴스 타파 이거만 보고서 얘기를 하니까 아니 최소한도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정도의 그 퀄리티가 되는 물론 거기도 뭐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뭐 조선, 중앙, 뭐 동아 뭐 이런 데는 문제 있는 기사가 없느냐? 아 있죠. 있으나 저는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우연부담이 적어지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계속해서 헛발질한 것들 그 원천을 따져보니까 다 경향신문 한겨레의 퀄리티도 안 되는 뭐 더탐사 뉴스 타파 뭐 이런 데다 평균적 퀄리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데였다. 그러면 헛발질이 잦아질 수밖에 없다. 음식 재료가 좋아야 기술도 중요하지만 좋아야 음식 맛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이제 총선 앞두고 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아질 텐데 아마 민주당이 의혹 제기의 그 원천을 이런 그 매체들로 한정하는 한 헛발질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